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지구를 지켜라, 무한 레이드예요. 지구를 지켜라는 게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무한 레이드입니다. 그래픽은 뭔가 약간 촌스러운 느낌? 네, 이쁨 및 효과도 그렇고. 지구를 지켜라 온 것을 환영한다. 평화로웠던 지구에 괴물들이 침략해서 지금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어렵지 않을 거야? 아니. 어렵지 않은데 무슨 힘이 필요하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우선 일꾼들을 뽑고 업그레이드를 하여 돈을 벌 수가 있어. 아, 지금 당장 전쟁이 났는데 지금 언제 돈 벌고. 나 지금 배가 고픈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씨를 뿌리면은 거기서 쌀이 자랄 것이야. 뭐 이러고 있어. 뭐 돈을 벌어 무슨. 그 돈을 통해 전사들을 뽑고 다양한 업그레이드 적을 물리칠 수 있어. 이거는 1년 뒤에 전쟁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오. 뭐 이러면 모를까. 지금 침공 당해서 죽겠다며. 그럼 지구를 부탁해. 하고 자기는 튀나? 딴별로? 하여튼, 지구가 언제부터 왕정이 됐군요? 왕이 있네, 지구에? 밑에 버튼 여러 번 눌러 일꾼을 소환하고, 일꾼을 손으로 잡아서 합쳐봐. 이거 합치기 게임이네? 중수광부. 잘했어. 그럼 일꾼들이 돈을 벌어줄 거야. 그 돈을 지구를 지키면 돼. 밑에 화살표와 가리키는 버튼을 눌러봐. 여기 전사들을 뽑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곳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볼수 있고 500레벨 되면 전화를 할수 있어. 진화? 전화가 아니라 진화. 전화 진. 광부를. 여기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곳으로 일반 부가 공격으로 나눠져 있어. 공격 부분은 귀환을 얻을 수 있는 구슬을 통해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 뭐 하여튼 일꾼 뽑아서 군대 뽑고 그걸로 공격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일단 지금 생산 파트랑 공격 파트가 있겠죠? 여긴 영웅을 뽑을 수 있어. 영웅을 뽑기 위해선 던전을 돌아 재료를 얻어야 해. 영웅들은 전사들이 랩이 오르면 같이 강해지고 좋은 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어. 아테네, 모우즈 이런 영웅들이 있다고 해요. 여기는 유물 뽑기가 있고 던전에 입장할 수 있고 던전에 시간 되면은 뭐 여기서 조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버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도감, 공격대, 영혼. 도감이 벌써 다 나와 있네? 하나씩 뽑을 때마다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뭐 게임 오버 위에서 싸우고 있나요? 아래는 일꾼이 일하고 있고 위에선 그냥 싸우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위에는 계속 그래픽은 뭐 은근히 정감 있네요. 약간 촌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이 모션이 다 똑같은 모션이 아니라 따로따로 얘는 드릴, 얘는 망치, 얘는 삽질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모션도 다르게 해줬고 캐릭터도 다르게 만들었다는데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근데 점수 주기가 워낙 아니면은 악평만 하게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따라야죠. 광부 공격력이 올라가네. 활잡이 양은 냄비, 초보 전사는 돈이 없고요. 내가 돈이 얼마야? 11A. 레벨 올리는 거죠? 지금 공격 뭐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저절로 진행되네. 하여튼 아래는 합치기 게임, 위에는 그 방청 RPG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일꾼 최대 증가수, 소환수랑 최대 일꾼수는 뭐가 다른 거죠? 소환 시간 감소 되게 비싸고요. 골드 획득 시간 감소도 되게 비싸고요. 2단 합체 뭐 이런 거 있네요. 역시 뭐 그냥 일반 공격. 공격력 증가에서 보라색 뭐 템이 있어야 되네. 속성은 가위바위보. 또 무슨 템이 있어야 되고요. 유물 뽑을 돈 없는 건 뭐지? 꽉 찼습니다. 업그레이드. 아, 이게 그 버튼이었구나. 위로 올라와서 헷갈렸어요.
31회. 뭐 돈이 되게 빨리 생기는 편이군요. 싸워서 얻는 돈도 있어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아래서 버는 돈, 위에서 버는 돈, 50원씩 버는데 40일에 이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요. 왜 위에서 요거 강화시 유엔애들 해가지고 라인 미는 게 또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소한 시간이 골드 획득 시간이 뭐 가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뛰네요. 한번 싸우면은 한 3회의 정도 한 2-3초에 3회의 정도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보라색 돈은 뭐죠? 그 열쇠 던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아 여기 있구나. 요것도 아이템이구나. 이게 그 던전 들어가면 주는 그런 아이템이었네요. 우주 정보 또 할 수 있고 나중이겠죠. 임무는 10분 접속, 접속 시간 일꾼 합치기, 싸워서 잡기. 계속 라인 밀다 보면 보석은 많이 생기겠네요. 여기서 이제 게임 오버가 자꾸 되는 거고 가위 속성이면 우리는 뭐 주먹 속성이야 바위 속성이야 뭐 그런 거 없고 아 초보 전사 얘가 주먹 속성이구나. 애들이 속성이 여기 있었네요. 업그레이드를 시킨 공양이 30에서 40 되고 업그레이드가 꿀이겠네요. 25에서 28 3 올라가고 얘는 6 올라가고 하여튼 그 다음 놈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효율은 그냥 가격 비슷하게 찍어주는 게 대충 비슷하죠. 뭐가 성공이야? 확률도 있어? 왜 성공이라고 느낌이 성공이라고 뜨죠? 불안하게? 얘는 10원씩 벌어주니까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네요. 행복한 둘 합쳐서 새로운 독서광이라는 애 만들었고요. 1.4회씩 벌어주네요. 독서광이라는 애는 그래 좀 번해. 73회를 벌었으면 이거 가지고 또 사고 그냥 되게 흔한 방치형 RPG 같아요. 합치기 방식으로 돼 있는 것도 최근에 나왔던 그 표창 키우기 2가 위에는 방충 RPG 아래는 합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거의 똑같네요. 뭐 별 특이할 건데 가위바위보 속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속성별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뭐 크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10원짜리 두 개 합치면 17원, 17원짜리 두 개 합치면 30원, 30원짜리 두 개 합치면 50원. 근데 어떻게 갑자기 쟤는 1.4A가 생기는 거지? 기하급수적으로 뛰었네요. 저쪽으로 뭔가 이쪽 생산을 최대 일꾼수 자동합치 180 뭐 해가지고 일꾼이 점점 세지겠죠. 일꾼뿐만 아니라 미는 것들로도 돈이 벌리니까 뭐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얘는 어떻게 1.4A씩 버는 거죠? 이 비율대로 합쳐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B로 넘어갔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올려주는 게 낫겠다. 돈 많으니까 막 올려주죠. 아래 있는 놈이나 위에 있는 놈이나 뭐 이게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 갑자기 왜 1.5A가 됐어? A가 1000이군. 1000? 그래도 90인데? 이상한데요 뭔가? 단위가? 그냥 한번 쓰고 뭐 터지고 한번 쓰고 없어지는 애인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별로.
이상하네요. 이해 잘안 되고요. 뭐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80. 이게 왜 1.4A가 됐어? 갑자기 단위가 이상하게 뛰는데요? A가 1000 아닌가요? 뭐 이상해. 좀센것 같으니까 던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먹 던전, 거인의 오른손, HP 만. 1.4A면 1000이면, 1000이라면, 열몇대 때리면 이기는 거 아닌가? 들어가 보자. 이기는 거 같죠? 아닌가? 반 달았는데, 얘 죽으면 그냥 빵들인데? 뭐 그래픽은 정감 있네요. 나름. 졌어. 땡큐. 살짝 유치한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게 요새 또 이런 걸또 깔끔한 그래픽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뭐 그래픽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게임하는데 아무 무리 없는 정도고, 사실 그래픽이 게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게임성이 중요한 거죠. 게임성이라는 게뭐 그냥 그 시기가 그 시기고 그놈이 그놈이래가지고, 솔직히 1.65A. A에서 B로 넘어가면 1000배 아닌가? 100배인가? 뭔가 이상한데 단위가? 이제 이거 합쳐보면 확실히 알겠죠? 17에 30. 아유, 아직 없네. 지금 많이 남았구나. 이제 됐나? 자, 30, 50, 80, 1.4A. 이상하잖아요. 140이란 뜻인가요? 1.4A가? 2.5A. 두 배밖에 안 늘어나야 정상인데, 100배인가 봐요? A, B, C, D, E, F, G가. 뭐 단위가 이러냐? 그럼 55에서 73, 90, 1.A, 뭐 A로 넘어가겠네, 여기서 바로. 그쵸? 그렇네, 단위가 100이네, A가. 세상에 이런 단위는 처음 봐요. 얘도 A로 넘어가겠네. 별거 아니네. 완전 낮겠네. 그럼 B는 만이겠네요? 이상하군요. 완전 이상하군요. 다시 던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제 이기겠지? 거인의 오른손, 오른손 왼손 주먹 발 머리 막 이렇게 싸우는 건가? 자, 아까보단 훨씬 딜이 잘 들어가죠. 일단 오케이, 이겼고요. 아, 위에 광고가 나오고 있었네. 참아주죠. 계속 나오나? 계속 나오는구나. 그럼 못 참고 없애버려야지. 거인의 오른손을 나한테 3개씩, 3개씩, 3개씩 하고, HP가 조금씩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업그레이드하고 라인 계속 밀고. 그리고, 많이 하면은 25층부터 가능하다고? 우주로 이동해볼까요? 다른 행성에 뭐 있나? 우주를 정복하려면 이런 게 많이 화폐 단위군요. 많이 잡아가지고 200개씩 모으면은 스테이지 쫙한번할 때마다 200개씩 쓰는 건가요? 그런 거 모을 수 있는 걸까요? 하여튼 이렇게 여기저기 정복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 전쟁 계속 라인 밀고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싸우고. 딱히 특히 할 만한 사항은 없고 그냥 아주 무난한 게임이다. 뭐 그냥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게 되게 매달려 있어. 네, 그냥 내용무입니다. 내용무. 그래픽이 마음에 든다든지 뭐 특별히 자기가 꼽히는 게 있다면 뭐할 수도 있겠는데, 뭐 특별히 다른 점 없어 보이고요. 자리 고정, 일꾼 자리 고정.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들어가기 편하게 만드시겠다고? 공격력 증가, 전체 증가하는데도 이게 많이 필요해. 막
100개씩 필요하네? 만개 아니죠, 100개죠, 여긴? 하여튼 맹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꾼에 투자하기엔 좋은 건지 요 위에 있는 전쟁하는 애한테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투하는 애들이 돈을 또 잘 버는 것 같아요. 영웅을 한번 여기서 고용을 해볼까요? 영웅이 어디서 나오더라? 영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얘네가 영웅이구나. 30개 30개 어이구 10번씩 들어가야 돼? 최소 10번 이상 들어가야지 이런 애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안에 왼손 오른발 왼손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비슷하겠지 뭐. 2에서 5, 2에서 5, 2에서 5 똑같은 걸 계속 얻어야지. 우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영웅 뽑으려면은 영웅 못 뽑겠다. 제일 싼 애도 뭐 싼 애 비싼 애 괜히 힘이 딱히 없네요. 그냥 무조건 가격은 다 똑같고 종류만 다른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게임인데요. 방정 RPG인데 합치기 돈 버는 부분에 합치기를 따로 뭐 새로 만들어 놨다 그런 게임인데 그런 게임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특별히 이 게임의 장점은 솔직히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픽 외에는 그래픽은 취향이니까 특별히 위에 뭐 싸우는 모습이 뭐 특이하다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유닛에 대해서 개성을 주긴 줬어요. 유닛들이 움직이는 모습 색깔만 막 색깔놀이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 다 그래픽 만들어줬고 던지는 모션도 다 만들어줬고 하여튼 뭐 최대한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 외에 뭐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방치형 RPG 게임이었습니다. 즐길 거리는 나중에 강해지면 뭐 우주로도 나가고 뭐 영웅도 많이 고용하고 그러는 건데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뭐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